지난 주말은 바다 날씨가 눈부시게 화창했다. 강원도 바닷가에는 수중세계를 즐기고 잠수 기량을 연마하려 각지에서 온 잠수인들이 모여 있었다. 각각의 팀들은 선배의 경험담과 함께 안전 잠수를 위한 즉석 세미나를 열며 잠수인들만의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나는 진신, 그를 만났다. 그와 나는 32년 전 잠수 지도자 교육을 함께 했던 사이로 바닷가에서 마주한 것은 실로 오래간만이었다. 그는 어느덧 잠수 지도자가 된 딸 다영과 함께였다. 아버지와 딸이 후배들과 함께 입수 준비를 하는 모습이 한편으로 부러웠다. 어느새 보트에 먼저 승선한 그가 한눈으로 후배들의 장비 상태를 확인하고 딸을 기다린다. 부럽네요. 저는 언제쯤? 오세요. 오세요. 네, 오세요. 진신. 그는 고려대 스쿠버 동아리에서 잠수비에 입문했다. 84년 망설임 없이 물질을 천직으로 삼고 산업 잠수계에 도전했다. 88년 당시 극히 드물던 실내 잠수풀을 대기업 롯데가 건설하자 책임 강사로 본격적 다이버 양성을 시작한다. 그는 갈라파고스, 필리핀 등 해외 포인트 개발에 앞장섰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한국 스쿠버 다이빙 발전에 기여한다. 그리고 필리핀 베르데에 리조트를 설립한 후 줄곧 필리핀을 개발해왔다. 그는 젊음을 수중계에 바친 진정한 실력파 다이버이다. 마스터급, 상급 후배는 아버지가, 초급은 딸 다연이 담당이다. 나는 다연의 수중 강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네, 똑같아요, 가족. 자, 바닥에서 만납시다. 수심 20m. 다연은 분명하고 커다란 사인으로 초급자를 리드하기 시작한다.
다현은 주변을 재빨리 살피고 강습생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는 지도자의 첫째 조건을 충족시킨다. 강습생이 중성부력을 놓치자 스스로 바로잡게 하고 안정된 호흡을 유도하는 다현. 학생이 여유를 찾자 주변을 살필 수 있게 유도한다. 진심은 다현의 수준 강습을 온전히 관찰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상승할 시간이다. 스승이자 아버지 팀이 자연스럽게 합류하고 또 하나 하늘, 수면을 향해 오를 준비를 한다. 다현이 먼저 상승줄을 잡고 오르기 시작한다. 다현은 보트에 오르기 직전까지 강습생 돌보기를 멈추지 않고 배 위에 완전히 안착할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는 원칙을 지킨다. 그리고 자신의 장비를 챙기게 하는 완벽함을 보인다. 문화생이 배 위에 오르기 전 마스크를 벗자 장난으로 그 잘못을 지적하는 진신. 그 역시 배 위에 안착할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닥
자연은 강습생의 장비 벗기를 도와주고야 자신의 장비를 벗는다. 그러는 사이 진심은 어느새 다음 잠수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됐습니다. 아까 그 네 스프리 쭉 떨어지잖아. 네. 처음에 딱 보니까 네 거야. 네. 뭐 보니까 살이 없어. 안 보여. 아직 안 내려와. 그냥 줄을 감기 시작부터 계속 보니까 저기서 내려오더라고. 그 줄을 잘못 쏴가지고 그 줄이 뭔가 나를 엉킨다든지 구속이 되면은 그게 유해 빠트린 요소. 이게 막 이렇게 막 해치고 막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재줄 같아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달로 내려가다가 그 줄에 엉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엄청 위험에 처해. 태평양에 있는 아무 것은.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 많은 다이버들이 이게 스프를 들어다니지만 그 줄이 얼마나 문제를 안전을 위한 장비인데 잘못 쓰면은 위험하다. 나 외에 다른 사람까지 위험을 빠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레스케야. 예방하는 거 잘 네. 알고 쓰자. 네. 오늘 브로 정동희 님이 마스터 다이버가 되셨습니다. 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지. 여기 써 있고요. 네. 그걸 조리길 더 열어. 저는 동희 정입니다. 마스터 다이버라고 여기 딱 보이시죠? 마스터예요. 오슬롭에 그 고래상어가 점차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고래상어를 그쪽으로 불러들인 장본인이다 이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너무 일파만파 커지니까 어떻게 보면 진 사장님도 왜 그랬을까 하고서 후회하는 거지. 후회를 나는 그냥 사실 후회하고 있는 거야. 네. 어부가 밥을 주니까 수면에 배에서 주니까 고래상어 밥을 먹으려고 서 있는 거야. 이게 기가 막혀가지고 저도 깜짝 몇 마리가 오는 거야? 많이 올 때 한 10마리까지 10마리 아유, 많이 올 때 하면 20, 20마리 이상이 와. 아이고. 와. 평균 10마리야. 평균 10마리가 와요? 처음에 한 마리, 두 마리, 막 세 마리, 다섯 마리까지 막 되다가 CNN, BBC하고 일본에 저기 NHK에 오더라. 제일 빠르게 그 친구들이 딱 먼저 와요. 한국은 안 갔잖아. 한국은 조금 외면했죠. 근데 한국은 그런 관심이 없고 처음에 시작은 우리 동네 시작이었고 오슬롭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세부 주가 관리했다. 지금은 세부에서 뺏어간 거 관리는 오슬롭에서 하지만 이 돈은 이제는 필리핀에 엄청난 그래서 그 비리세 관리가 거기에 영업권 그러니까 그 입장료의 수익이 오슬롭에 몇 프로 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어요. 여기에 관한 관련 비즈니스에 관한 거는 엄청난 실리케이션이 있어요. 이런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오슬롭은 전부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이 때묻은 동네에 있을 수 없어요.